시죠. 대한민국 최고의 섹시가이 비가 일본에서의 첫 단독쇼 케이스를 통해서 본격적인 일본 활동에 나섰습니다. 일본에서 가지는 첫 쇼케이스인 만큼 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리허설에 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안무와 소품까지 직접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깁니다. 하지만 금강상도 19경 일본에 도착한 이후에 계속된 바쁜 스케줄 때문에 배가 무척 고팠을 텐데요. 일본 라면 맛 어떨까요? 이미 일본에서도 인기 만점인 비, 팬들이 알아보자 매우 흐뭇한 표정입니다. 지나가는 많은 분들이 알아봐줘서 너무 많이 놀랬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비는 지난 19일 본격적 일본 활동을 위해서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를 만나기 위해서 온 천여 명의 팬들이 공항을 가득 메워서 비뿐만 아니라 공항 관계자들까지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잠깐이라도 비를 가까이에서 보려고 몰려드는 팬들 때문에 결국 비는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여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죠? 아자아자 파이팅! 오늘은 너무 엔조이! 국경과 세대를 초월한 비의 사랑. 지금 쇼케이스 전인데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일본에서 꼭 열심히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쇼케이스 잘 지켜봐 주십시오. 파이팅! 드디어 쇼케이스의 막이 오르고 비의 등장만으로도 공연장은 금세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뭐 노래면 노래, 또 춤이면 춤. 못하는 것이 없는 비의 일본어 실력은 과연 어떨까요? 오이사시부리데스. 今日は 来てくれて ありがとう. 마지 ありがとう. 감사합니다. 아이타 탄타데스. 마지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고맙다는 말을 유난히 많이 반복하죠. 비는 이어지는 멋진 노래와 춤으로 팬들의 함성에 답했는데요. 비만의 귀엽고 깜찍한 춤, 그리고 섹시하고 파워풀한 춤과 그리고 하트 마무리까지 정말 멋집니다. 그래가라고 오이스테 우다사이 아이스테루 츠키노 쿄쿠와 보쿠노 타이토루 쿄쿠 아이두데스. 끝으로 비는 자신의 노래 아이돌을 완벽한 일본어로 불러서 팬들을 감동시켰습니다. 팬들은 비의 본명인 정재구를 외쳐 비를 감동시켰는데요. 이것으로 비의 일본 데뷔 무대는 대성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대했는데 마지막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우레시이ですか? 네, 비의 마지막 댄스 코스는 데크입니다. 쇼케이스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팬 여러분들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천 명의 한류 스타로 거듭나고 있는 비의 멋진 활동 기대하겠습니다.